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 10가지 소개, 즉 미국 CNN에서 얘기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 면적은 세계에서 109번째일 정도로 작지만 레이디 가가를 능가하는 케이팝 스타와 갤럭시 스마트폰을 배출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 10가지를 소개했다. 첫째, 예뻐지기 위해 뭐든 하는 나라. CNN은 미에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진화된 나라는 한국이라고 단언했다. 달팽이 크림, 즉 달팽이 점액을 넣어 만든 크림이나 제주도의 화산토를 사용해 만든 마스크팩 등 한국 사람들은 예뻐지기 위해서라면 어떤 체례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둘째, 아시아 성형수술의 중심지. CNN은 한국에서는 성형수술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 일본, 심지어는 몽골 사람들조차 성형수술을 하러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CNN은 미국에서 1만 달러, 즉 한화 약 1,040만 원, 1만 달러가 드는 성형수술이 한국에서는 2천 내지 3천 달러, 즉 한화 200 내지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전했다. 셋째, 미래를 체험하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라. CNN은 한국의 IT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전했다. CNN은 한국인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해 쇼핑하고 TV를 보며 지하철까지 이용한다며 한국은 최첨단 기술로 선진 기지라고 소개했다. 넷째, 세계에서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 미국인이 1년에 77.9의 카드를 사용할 때 한국인은 129.7을 사용하고 한국에는 상점에서 카드 사용을 거부하면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까지 있다고 소개했다. 다섯째,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 CNN은 각종 통계를 들어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한다고 전했다. 한국인은 일주일에 44.6시간, 6시간 일하는데, 이는 세계인은 평균보다 12시간, 이는 세계인의 평균보다 12시간 긴 수준이라며 일일 평균 수면 시간도 6시간이 채안 된다고 보도했다. 여섯째, 소개팅이 한국. 한국 직장인은 일주일에 평균 2회 소개팅을 한다. CNN은 한국에서 애인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다음 소개팅은 언제야? 라는 질문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일곱째, 세계 최고의 항공 서비스. 한국의 항공사의 서비스는 단연 세계 최고다. CNN은 세계적인 항공사들도 기내 서비스를 배우려 한국 항공사를 방문한다며 이런 승무원들의 친절함은 평소 승객들의 자잘한 부탁에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뿐 아니라 식사 시간에 기내식으로 준비한 비빔밥이 다 동이 났을 때 마치 자살 충동이라도 느낀 듯 당황스러워하는 그들의 표정을 보면 오히려 승객이 더 당황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여덟째, 세계 최고의 여자 골퍼들을 보유. 한국이 세계 정상급 여자 골프 선수를 다수 배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계 여자 골프 선수 랭킹 100위 가운데 한국 여자 골프 선수가 38명이 포진해 있는데 CNN은 그 비결로 타이거 맘 대디, 즉 자녀를 엄격히 훈육하는 부모를 들었다. 아홉째,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게임 시장. CNN은 한국인의 스타크래프트 사랑을 전하며 이 게임 판매량의 절반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며 한국에서는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신데렐라법, 즉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개인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법까지 생겼다고 소개했다. 마지막 열 번째, 독특한 회식 문화. 한국인들은 이 같은 장시간 노동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폭탄주로 불기 때문에 대표적 소주, 제조회사인 진로 소주는 11년째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